이렇게 바다 건너 오신 두 분과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눠봤어요. 이제 두 분께 박사님께서 힐링 리포트를 주시면 어떨까요? 네, 우리 두 분을 위한 힐링 리포트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우리 남편분께 드리는 건데요. 자, 이제부터 자스라이팅은 멈추세요. 자스라이팅은 멈추세요. 입니다. 자스라이팅? 필요 없잖아. 차 안 사면 되는데. 네. 아니, 근데 차를 워낙 좋아하시니까. 보이차를 사요. 네. 보이차. 차의 어떤 그 가격, 이런 것도 머리에 넣고는 있어야 돼요. 언제나 시세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좋은데요. 그거 자유죠. 열심히 보시지만 다 혼자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생활에서 차가 필요한 시점이다 할 때는 그때 쭉 알고 계셨던 데이터를 가지고 마코 씨하고 잘 의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지금 남편분의 목표 안에는 아내가 조금 빠져 있어요. 네, 마코가 빠져 있고 마코 씨의 생각과 마코 씨의 마음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빨리 채워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 힐링 리포트는요. 마코 씨 이런 거 있잖아요. 나는, 여보, 나는. 이거 많이 연습하셔야 될 건데 지금은 오빠는 그래, 오빠는 좋아, 오빠가 이렇게 하고 싶어. 그거는 넘치도록 많이 하세요. 그 연습하셔야 돼요. 내 맘이야. 내 맘이야. 좋아요, 좋아요. 남편분 한번 보면서 내 맘이야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? 그럼 더 시원할 겁니다. 내 맘이야. 그래, 그래.